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냥 연구를 위해서 이 지역에 왔고요. 이 지역에 한 3달 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토대로 사냥 밀도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사냥이 분포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자 왔습니다. 지금 조사 연구하고 있는 사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암수 모두 원통형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뿔은 빠지지 않는 뿔이며 간혹 이제 개체 간의 다툼이라든지 서식 경쟁에 의해서 이제 탈락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사냥은 주로 험준한 지역과 약간 고지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냥 뿔질이네요. 지금 사냥 뿔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무 굵기라든지 이렇게 뿔질하고 난 나머지 흔적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돌기가 있긴 한데 사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미끄럽게 뿔질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열려? 열었어? 태블릿 여기 안에 네? 보시면은 이렇게 확실히 뿔 예 네. 화각이 조금 더 넓었으면은 네. 네, 지금 사냥 배설물인데요. 사냥은 보통 배설을 할 때 1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한 번에 배설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능선부나 그리고 바위 처마를 선호하는데 또 특이한 게 사냥은 이제 한 번 배설한 곳에 또 와가지고 배설 또 하고 하는 이제 분장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인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배설을 하고 지금 크기로 봤을 때는 다 성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런 갈잎이라고 그러죠. 낙엽을 먹기 때문에 약간 갈색의 배설물이 나오고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생초, 푸른 잎을 먹기 때문에 좀 까만색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냥이 이제 어미를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개선충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개선충은 너구리나 갯과 동물에 많이 감염이 되고 사냥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연구 또 치료 목적으로 저희 센터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지역에 울진군청,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과 그리고 사냥보호협회랑 같이 울진사냥보호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랑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조난당하는 이제 사냥을 구조해서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사냥복원을 위해서 사냥질병, 특히 뭐 개선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냥 서식지 내에서 이제 사냥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에서 차량 서행을 통한 로드킬 감소, 그리고 혹시나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로드킬 신고센터나 저희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콜센터를 이용해서
구조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등산객분들은 정규 탐방로로 항상 등산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